필리핀이나 미얀마의 해양경찰이 우리 지역에서 인명구조와 전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최첨단 훈련 시설을 갖춘 여수의 해양경찰교육원이 정예 해경 양성에 세계적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조명탄이 터집니다. 배가 심하게 기울어지더니 급기야 바닥에선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몇몇이 달려들어 힘을 모아 구멍을 막는 데 성공합니다. 선박이 좌초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필리핀과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 해양경찰들의 신속한 훈련 모습입니다. Yes, we have the similar simulator in our country also. But I feel good here because they are making all these likes engine room, engine is there. So I seems it's more like realistic.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에 있는 시뮬레이션과 해상구조 훈련장은 최첨단 수준을 자랑합니다. 실제 함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발칸포입니다. 포탄의 궤적이 그대로 화면에 표시돼 손쉽게 사격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Learn how to fire and how to control with any sea condition, how to fire to the target. We learn a lot of from this practical experience. 개발 도상국을 돕는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외국 해경 교육은 올해로 4년째를 맞았습니다. 예, 한국 해양 경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 해경들은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인명 구조와 해상 생존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